박범계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정몽구 증인 앞으로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이래재단의 선친이신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님 기억나시죠? 당연히 네, 우리, 네, 선친이시니까. 네, 부친이. 그때 이래재단 오공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과연 그 당시 이래재단에 낸 돈이 자발적으로 낸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선친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퉁명스럽게 내라고 하니까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즉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정몽구 회장께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K미르스포츠 미르재단 이 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그 내용은 뭐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뭐 방문하셨는지 뭐 일정은 일정도 좀 말씀 안 하셨고 말이죠. 공소장에 네.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해서 KD 오퍼레이션 코퍼레이션 11억 플레이그라운드 71억 돈 뜯긴 게 나옵니다. 하여간 그때 당시 돈 뜯긴 거예요? 아 그건 저는 모르죠. 공소장 이렇게 나옵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 공소장에 세계적인 자동차 아니죠. 그룹인 현대자동차가 네.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기소한 공소장에 KD 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돈을 뜯기다 직권남용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돈을 뜯겼다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저 그건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사실이 있다 하면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 일단은 그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에, 거기에 따라서 최태원 증인요. 선친 고 최정현 회장 기억나시죠? 네. 저도 어렸을 적에 선경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고생, 장학사업. 그 대목에서는 우리 최태원 회장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구치소가 증인으로서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SK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지는 우리 최태원 회장에 대한 최태원 증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 최정은 회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으로 서울구치소를 가까이 둘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의혹과 차치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예, 네, 뭐, 예, 네, 가능하면, 예,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선친의 명예가 더 빚이지 않도록 열심히 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느낌입니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중에 한 2년 6개월 정도를 복역 중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광복 70주년 사면입니다. 더군다나 복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SK 경영 1선에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도 하고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두주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 약 10여 개 항목 이상의 대한민국 검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공소장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고 표현했던 거기에 선두주자로
칭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이 이외에는 뭐 창조경제 혹은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능한 한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되는 것 생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강요와 직권남용에 의해서 삼성이 돈을 뜯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수십억을 보낸 건 변론으로 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승계됐다는 점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실은 법적인 조직은 아니죠. 미래전략실이 뭡니까? 옛날 구조본을 대체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등기상의 혹은 제도적인 상법상의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이 미래전략실,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인 조직이 아닌 이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그룹을 전사적으로 지배하실 생각입니까? 회사가 다 잘되고 각 계열사들이 다 잘되는 게 제가 잘되는 거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항영철 의원님 질의.